이걸로 공격하면 저 그냥 컨트롤 안 할게요. 일어서 있을게. 일어서 보고 있을게. 보고 있을게요, 그냥. 컨트롤 안 해도 돼. 이거야, 여러분. 방패 찌르기 2위 맵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맵에서는 차라리 이 화염차 찌르기 이후에 벤시 퍼레이드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염차 찌르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화염차 찌르기 이후에 벤시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손가스 출발하시고 아, 저 돈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일단 10부 썼지.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좋은 일인가요? 에이, 깜짝이야. 무슨 일? 아, 좋은 일. 모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없어요. 경영 바로 밑에 이 군수공장을 붙여서 지어주세요. 수압을 한 1초라도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최적화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뭐야? 관문이 어디 있어? 관문 어디 있어? 여기는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어, 나 깜짝 놀랐네. 가스를 인구수 23대 두 번째 보급고까지 짓고 나서 추가적으로 투가스 지어 주셔야 됩니다. 또 스왑을 해주시고 스왑을 하면서 우주공항까지 최대한 띵 한 1초라도 0.1초라도 여기서 해병을 뽑는 게 아니라 기술실을 달아서 2단 수압이 2단 수압. 근데 이게 해난 유저가 잘하려면 이 수압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수압을 잘 해주면서 꾸준히 빌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여기서 2단 수압 할 거예요. 이 병영으로 우주공항을 수압시켜주고 다시 한번 화염차 4기까지 나오면 여기서 또다시 3단 수압, 최종 택은 3단 수압까지.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압의 순서를 딱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빌드를 할 때는. 그러고 추가적으로 기술실. 자, 여기서 고수라면 심시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난 더 고수기 때문에 이걸 뒤쪽에 폭탄을 넘겨서 이라사이마세. 자, 꿀팁이죠, 꿀팁. 그 추적자 뒤편에 폭탄을 던지면 튕기면서 그 틈을 사이로 이렇게 화염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빌드가 좋은 게 이 화염차가 한번 난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토스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벤시가 도착을 해요. 이게 로봉인가? 그래서 여기서 피해를 입을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일반 빌드입니다. 오케이, 무기만 잡고 두기만 잡은 상태에서 그냥 대기 대기만 시켜줘도 이건 추적자가 여기서 못 떠나요. 전진 배치가 안 돼. 이 관측선이 날 보고 있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바윤이기 싫거나 메카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벤시 찍으면서
이 초비행 회전날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세요. 회전날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관측선으로 따라다닐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야. 근데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될 게 초비행 회전날개를 하면서 바이오닉을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초비행 회전날개를 하면서 메카닉을 가야 됩니다. 바이오닉을 가면 너무 어중이더중이가 돼요. 왜냐면 의료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아 1% 완성 됐으니까 1% 지어주면서 진출해봅니다. 그래서 프로토스 유저분들은 이렇게 벤시 꾸준히 모으는 거 보잖아요. 테란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불사조를 찍는 게 나아요.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 진짜 까다롭거든요.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보세요. 속도가 경차 타다가 스포츠카 타는 기분이라니까요. 이게 딱 이 속도인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 그 부스터가 생기면서 겁나 빠르지 않니? 이러면 상대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둘리면 발끈 러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심시티. 자, 일단 한번 에너지 뺏고 여기서 들려낸 김에 탐사정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본진 들려주면서 관측선이 못 따라와서 디텍팅이 안 되죠. 봐봐요, 지금 순식간에 앞마당 본진 트리플 다 털었잖아요. 이거. 이게 진짜 좋다니까. 한방 한방 이러면서 멀티 이러면서 메카닉의 장점. 오 오 지나갑니다. 만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어때요? 완벽하죠.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벤시의 좋은 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벤시를 계속 찍잖아요. 상대가 그러면 이 벤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추적자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추적자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내 메카닉에 이 전차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솜사탕이 다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벤시로 피해도 주고 상대 조합도 깨고 일석이조. 업그레이드 해주면 조합을 봅시다. 배치할 때는 항상 앞쪽에 기각병 세워두고 이런 공간기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소환해주잖아요. 오히려 땡큐 바리. 왜냐면 이 벤시로 제거되기 때문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득을 봐 이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의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정면 뚫기랑 우주모함. 근데 관문 늘어나네요. 이러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상군 200 싸우면 내가 이겨. 이게 오히려 손이 좀 덜 가요, 이 메카닉이. 모아서 계속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으기만 하면 돼서 벤시로 그냥 시야 제거해주고 천천히 모으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상대 계속 이끌려 다니잖아요. 지금 상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수가 뭔지 아세요? 이걸로 공격 오는 거예요. 이걸로 공격 오는 건데, 이걸로 공격 오면 저 그냥 컨트롤 안 할게요. 일어서 있을게. 일어서 보고 있을게. 보고 있을게요. 그냥 컨트롤 안 해도 돼. 이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메카닉이야. 이게 메카닉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악의 수.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분들한테 꿀팁, 그리고 제가 보시면 아까처럼 배치가 이렇게 기갑병이 앞에 있으면 광전사들이 기갑병에 달라붙어가 죽고, 광전사가 죽는 순간 공성전차의 그냥 추적자가 그냥 다 사라져요. 이런 거. 그렇죠. 어택당을 했으면 더 압도적이었겠지만 이미 뭐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